항상 가장 먼저 웃습니다. 수능이 빨라야지. 부지런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원정석이 완전히 매진됐다는 게 소식 들으셨어요? 얼핏 들었는데 조금 기대돼요. 좀 원정 갔을 때 팬들이 많이 오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좀 있나요, 확실히? 엄청 크죠. 네. 원정에서 상대방 팀의 홈 팬분들 응원 소리만 들리는 거랑 원정에서 저희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뭐 돌아왔습니다. 뭐? 아? 그. 아, 맞아요. 네, 우선 올림픽 대표 감독님한테 되게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는 공격수구 엔트리 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셨기 때문에, 예, 그 네 명이 빠져주므로서 저는 거의 다른 선수들한테 또 기회가 갈 수가 있었고, 그 준비되는 선수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 그러면 충분하게 오늘 또 수원한테 충분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해서 생각하고 미팅 내용 짧게 하고 몸을 시작하자. 자, 중요한 거는 서브 명단이야. 후반전에 또 뭔가 우리가 변화를 주려고 그러면 중요한 건 후반전에 또 카드가 있다고. 팬들이 항상 이야기하지. 관절함 정리하라고. 그래서 진짜 맞는 말 같아. 절대 두 번 다시 경기장에 나와서 비싸면서 절대 쉬면 안 돼. 어떻게든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고 모든 거에서 다 이겨야 돼. 항상 우리 뒤에서 팬들이 이렇게 치켜보는데 나라가 오늘 시작을 한번 나갈 수 있어. 오바라를 승리하는 사람들한테만 알 수 있습니다. 승현이가 내려서 이 수바르가 위에 올라가고 경기를 진행하면 된다고. 자, 기본적으로는 밑에서 빌드업 할 때 성룡이 위치에 따라서 빌드업 시작할 수도 있고, 자, 예를 들면 성룡이가 여기에 빠질 수도 있어. 그때는 오스마르가 올랐어. 왜? 상대가 하이 프레싱을 걸게 되면 오스마르가 오른발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성룡이가 내렸고 오스마르가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경민이한테 자꾸 중간에다가 붙여줘야 돼. 그래야 이기재가 자꾸 뛰게 만들어줘야 중반전에 얘를 최대한 힘들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앵코 시켜보면 후반전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이거는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룡이를 항상 이용하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인류가 넘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잡고 들어가면 스포트하고 한호광 뒤에 한호광, 이기재 이런 선수 뒤에 계속 받아주면 우리가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날씨도 좋고 쓸데없이 체육소문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뒤에서 승리가 조금만 더 이야기해주고 담아된 마음으로 후회 없이 승리하자. 알겠지? 네.
3점이고 5점 경기에 상대는 분명하게 우리를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고 자, 이것만 생각해. 우리랑 상대랑 18점 차가 나. 18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팀이야. So we're a better team. Much better. 정말 좋은 팀이고 우리가 우리의 것만 발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냉정하게 열심히 하란 말을 안 할 거야. 왜냐면 그건 기본이야.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오늘은 잘해야 돼. 선수들 믿고 오늘 정말 가서 재밌게 하자. 즐겁게. 우리가 지금 다 좋은데 조금 더 부족한 게 뭐냐면 볼을 좀 더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데 실수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볼 가지고 있을 때 상대를 더 괴롭히자. 오케이! 함께! 마지막에 김경민 3골 들어간다고 3대 0승이야. 응원도 한번 선수들이 할 수 있게. 슈퍼매치는 내가 말한 것처럼 전술, 개인 능력 다 싸워. 정신력으로 이겨야 돼. 시작하자 말자 그 싸움에서 지면 안 되고 앞에서 계속 눌러버리라고. 우리가 왜 위에 있고 왜 손상자 밑에 있는지 알려줘. 그리고 오늘은 올해 들어서 슈퍼매치 마지막이야. 알겠지? 저는 둘이야.
지금 우리가 골 넣고 되게 우승했다고. 골을 넣을 수 있을 때 자꾸 넣어야 돼. 어? 집중이 계속 떨어지면 안 된다고. 야, 박수! 뭐 하는 거지, 지금, 시키야? 나와 치라니까, 그냥 가감하게. 가감하게 치라니까, 그러면 보스 땡기고. 저기 뭐야, 주상이 땡기고. 얘 땡기면 전혀 문제 아니잖아. 그럼 종영이 충분히 만들어주니까. 지금 경기하다가 막 우리 팬들 중에 막 이제 몸에 문제가 생겨 잠깐 수도 때문에 했다고. 그 팬들 왜 여기 왔어? 그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어? 너네 응원하러 그 이까지 와서 몸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더 뛰어야 돼. 넣어주면 안 돼. 무사하게 알겠어? 네! 안 돼. 경기 해봤지만 진짜 이런 경기 절대 질 수가 없는 경기야. 진짜 이런 경기 비기거나 지면은 우리는 상위 올라갈 자유가 없어. 집중하고 하나 먹히면 분위기 급격하게 변한다. 하나 넣어야 돼. 네! 집중해야 돼. 함께!
경기가 슈퍼 매치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 그때 그 팬분이 거의 그 맥박이 안 느껴졌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팀 경기를 판단하고 스피안 했는데 한 세 번 정도 하고 나서 바로 거기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지켜봐주겠고 공차가 온지에서 안전하게 운전해드리고 저는 이제 빠지거든요. 제가 뭐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그때 상황을 알고 아 그때 팬들이 막 소리치고 전 처음에 상황을 몰랐었는데 승규가 저 빨리 올라가보라고 공중에서 빨리 올라가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직감을 했죠. 이제 아 이거 분명히 신병기 내지는 내진탕 케이스가 있겠구나 해서 탈퇴하고 뛰어갔는데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누워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매뉴얼대로 출석을 인계해서 보내드렸어요. 그거 이번에 빠른 대차 덕분에 한국 신경을 보셨잖아요. 아, 저희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거는 뭐 저희 수고하신 분들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와 그런 상황이 돼도 저희 그런 뭐 준비가 되기 때문에 후반전 끝나고도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오늘 일류첸코가 세 경기 연속 골 득점했는데요. 뭐 전술적인 부분도 조금 있고요. 뭐 상대가 이제 상대들을 저는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일류첸코하고 미팅을 할 때 너의 장점을 먼저 살리는 축구를 옆에서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 친구 보고 자꾸 사이드로 빠져다니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선수가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좀 박스 근처에 누가 골이 들어왔을 때 그때 조금 집중을 해달라고 노력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요즘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요한 시점이었고요. 지금 감독님도 나가시고 김진규 감독님 대행으로 이번 시즌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제가 첫 선발을 들으면서 사실 부담도 많이 됐지만 제가 고참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플레이보다는 이제 선수 옆에 있는 상우나 진야나 뭐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더 돋보일 수 있게끔 뒤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 승리를 해서 승리로 마무리 지어서 오늘 경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요한 선수가
현역 신인 때, 몇 신인 때 이제 김진규 선수랑 같이 뛰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김진규 선수는 감독이 되었고 이제 고현 선수가 선수를 뛰고 있는데 좀 어떻게 다루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감독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먼저 형이라고 먼저 나가는 게 참 어색하고 감독님이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하고 훈련 때도 가끔 그냥 감독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진규 형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말이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빼고는 다 시간이 지나면 또 진규 형도 감독님도 다 하고 해야 되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FC서울이 승리하는데 어느 정도 지분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100%는 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요즘 그냥 그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활동하고 그런 간절함이 저도 그 뒤에서 보면서 많이 느꼈고 그 덕분에 네 제가 좀 조금이나마 네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승리하고 나서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은 최찬호 선수의 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이웃 선수들한테 선수들이 좀 와서 뭐 고맙다 해주거나 뭐 아니면 조언해주거나 다시 부활한 걸 좀 축하해주거나 이런 멘트들이 좀 있나요? 많죠? 네. 어떤 얘기 많이 축하해주고 너 때문에 이겼다 그런 얘기도 좀 힘주고 네. 그동안 이제 마음고생 많이 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네. 뭐 요한 형도 그렇고 뭐 상호도 뭐 고맙다고 했고 네, 뭐 전지적으로 네, 톡 던지듯이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